번째로는 경주의 벚꽃 상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경주에서 벚꽃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황룡원이실 텐데요. 바로 황룡원 벚꽃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였습니다. 꽃비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휴일인 내일까지, 어쩌면 이번 주말까지도 벚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역시 경주의 가장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이 황룡원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경주에 빠질 수 없는 벚꽃 1번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가시면 보문정이 있는데요. 보문정도 이제 벚꽃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물에 떨어진 벚꽃비와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이 너무나도 낭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이것도 역시 황룡원과 마찬가지로 벚꽃비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휴일인 내일 혹은 주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벚꽃길을 볼 수 있는 육부전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육부전에 가시면 고풍스러운 벚꽃길을 사람 없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. 경주에 많은 벚꽃길이 있지만 저는 이 육부전 벚꽃길이 굉장히 특색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주 벚꽃을 많이 즐겨보신 분들은 저는 이번에는 육부전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면 나정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. 이 길도 역시 벚꽃길을 걸을 수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. 육부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길이어서 저는 이 두 가지 길을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바로 옆에도 이 벚꽃이 작기는 한데 또 다른 벚꽃길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. 이 육부전에 오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을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. 이 벚꽃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경주에 가시면 육부전에 있는 벚꽃을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영천입니다. 영천에도 역시 많은 벚꽃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 양수교를 추천합니다. 양수교 양 옆에도 아름다운 벚꽃길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충분히 즐길만 했습니다. 그리고 도착했을 때 옆에 복사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는 게 더욱더 매력적이었다고 저는 느꼈고요. 이 복사꽃과 벚꽃이 어우러지는 길을 걸으면 정말 와, 환상적인 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으면 벚꽃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주말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벚꽃비와 함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여기는 앉아서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앉아서 여유롭게 벚꽃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임고 강변공원을 추천하는데요. 여기에 가셔도 벚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뒤쪽에 복사꽃도 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. 이 임고 강변공원에는 캠핑도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캠핑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 벚꽃 캠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복사꽃 하면 또 유명한 경산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. 경산 방곡지도 이맘때쯤 되면 이 반영샷을 찍으러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요. 이 나무들이 어느 정도 초록초록한 생기가 돌고 있어서 반영을 찍기에도 아름다운 방곡지였습니다. 또 뒤에는 복사꽃들이 화려하게 만개를 해서 함께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역시 반곡지의 매력이 되겠는데요. 아름다운 반영샷을 찍어보시고 또 뒤에 복사꽃까지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복사꽃을 보는 게 조금 아쉬운 분들은 호명지로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하겠는데요. 이 인근이 전부 복사꽃밭이라 너무나도 화려한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이 풍경 속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와, 여기가 동화 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꽃의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. 뭐 호명지는 딱히 여행지는 아니지만 지금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
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셔서 이 환상적인 풍경을 보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청도로 한번 떠나보겠는데요. 청도 각북면에 가시면 무려 거의 5km나 되는 벚꽃 터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다른 경북의 벚꽃 명소보다는 이 각북면에 있는 벚꽃 터널은 아직까지 꽤나 쌩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벚꽃을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이 각북면 벚꽃 터널을 즐기러 한번 떠나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이게 길이 정말 길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면서 즐기기에도 너무나 좋고요. 정말 이 각북면 벚꽃길은 밀도가 너무나 높아서 안에서 보면 까득까득한 벚꽃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. 또 중간중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은 있습니다. 그래서 오전 일찍 방문하셔서 이 포인트에서 차를 세우고 아름다운 벚꽃 터널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북은 아니지만 제가 부천 원미산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요. 원미산 진달래가 유명하지만 벚꽃이 피면서 이 아름다운 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.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벚꽃이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또 방문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보라색의 진달래와 벚꽃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방문하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 벚꽃 명소를 다녀왔는데요. 떨어지기 시작한 데도 있고 아직 쌩쌩한 벚꽃길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실시간 정보를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. 이 정보를 찾아서 저는 다음 주까지도 벚꽃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서 이 아름다운 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아직 저는 벚꽃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봄을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명소들을 찾아올 테니까 이 명소를 보고 한번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또 다른 아름다운 명소들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